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ABO 리더님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조윤아입니다. 리더님들,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그곳에서 여기에 지금 그대로 방송을 저희가 함께 호흡할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OSR이 없는 대신에 저희가 3.1절 기념으로 이렇게 무빙업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리더님들,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 아메이가 추구하는 그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저희의 구호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구호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구호는요, 저 따라해 주세요. 제가 다 여기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해 주세요. 바로 5! 한번 더 해볼까요? 바로 5! 한번 더요. 바로 5! 네, 지금 500명 이상의 분들이 여기까지 소리를 질러서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알찬 시간 준비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500명 이상, 지금 벌써 600명 이상, 네. 리더님들 함께, 저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멀리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ounders Crown Ambassador 조성봉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FCA 조성봉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안전과 경제 모두 엄중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수신 가득한 이때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님들,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잘 준수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되길 바라며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로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와 언제나를 준비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움의 시련이 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린 팀이기에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랑하는 리더님들, 5년 초집중, 고 나트라, 고 시드니, 고 에이다, 고 페가스!
네, 정말 감사한 말씀 다시 정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토크쇼를 준비했어요. 정말 두 분의 리더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정말 재미있는 토크쇼 할 텐데요. 특별히 댓글창 있는 거 아시죠? 댓글창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토대로 또 답을 해드리는 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님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님 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더님들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이 코로나를 뚫고. 네. 정말 여기 지금 계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리더님들께, 지금 사실은 모든 분들이 리더님 아실 거예요. 근데 리더님도 아셔요. 왜냐면 패셔니스타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세. 또 특별한 저희 2세 리더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운더스 플래티넘 김원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전직 미스 코리아. 오! 현재 패셔니스타 ABO입니다. 윤소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저 지금 투샵 절대 잡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투샷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아니, 장난이고요. 정말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궁금한 건요. 사실은 지금 30대 아직 안 되셨죠? 되셨나요? 지금 만으로는 이제 28세고요. 와우. 예, 이제 한국 내는 지는 와우. 네. 30. 너무 부럽네요. 네. 네. 20대로서 정말 이 암의 일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나는 이게 꽂혔다. 정말 이 암에, 이건, 나 이거 때문에 정말 암에 시작했다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20대, 그러니까 22살에 이제 이 총각 때 만나가지고 맞아요. 연애를 부부예요, 부부. 하면서 이제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 아메이한테 백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아메이가 어떤 플랜인지도 몰랐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사회 경험도 없고 하니까, 제가 뭐 제품을 쓰고 생필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저한테 꽂혔던 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아메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공한 리더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요즘 사회, 이렇게 각박한 사회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팀워크로 이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미가 조금 더 저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또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우리 정말 리더님들. 네. 또 리더님. 저 같은 경우는 아메이로 이제 성공하실 리더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저는 이 사업의 비전을 좀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2년 동안 할 때에는 솔직히 아메이로 성공하든 뭐 직장에서 성공을 하든 솔직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떻게 돌아오는 보상은 솔직히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현실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언을 많이 듣고 제가 실제로 보기도 한걸 보면서, 아, 아메이로 성공하신 리더님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차이가 많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아메이의 더 비전을 보고 이제 이 사업에 정말 몸을 던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아메이 사업을 리더님만 먼저 하셨고, 그리고 전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떠세요? 전업을 해보시니까. 아, 일단 제가 이제 듣고 싶었던 이제 뭐 세미나든 주요미든 이제 그런 미팅들을 제가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을 제가 이제 저의 컨텐츠로 채우면서 제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제가 이제 케어하는 이제 파트너들, 그런 걸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건 네. 한 가지 더 질문인데요. 안 좋은 건 뭐예요? 전업해서. 사실 전 전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네. 뭐 회사에 있을 때또 더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없어요. 좋은 점은 없는 것 와, 같아요. 예. 좋네요, 네, 진짜. 아직까지는. 그럼 리더님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전업을 원래 안 했던 남편이, 네, 원래 남자친구였는데 남편이 됐죠? 지금 전업을 했는데 어떠세요? 심정이. 저는 일단은 제가
그 남편과 함께 부부 사업자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게 아미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 부부 사업으로 너무 재밌는데 사실 저희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네.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로가 이렇게 악박 속에서 집안에서도 우리는 아메일이 얘기를 하고 자유 속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뭐 방안 그 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유 시간에도 아메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성장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메일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나태함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싱글이죠. 네, 너무 부러운 이 두 분이세요. 근데 정말 저도 전업을 하면서 사실은 전업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보다도 사실 전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저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전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남의 일 안 했고요. 남의 일 하면서 이제 또 바로 전업을 했는데 좀 약간 스케줄 관리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잘하다가 제가 이거를 정말 저희는 정말 자유 기업가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모든 스케줄을 짠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방콕을 해야 되는 또 물론 저희가 이제 잘 다니지만 이 시기에 제가 집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거를 또 알게 되는 정말 탱커와 그걸 알게 되는 귀중한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이 지금 되게 좀 걱정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아까 이 앞전에 영상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 시작 전에 4대 이념이 있어요. 아메이는 뭐죠? 하나씩 얘기하면 자유, 희망, 가족, 예. 보상. 네, 네. 이렇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잖아요. 특별히 그 단어 중에 저는 리더님들을 보면 제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 둘, 셋. 가족. 맞아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네. 그 패밀리 왜 그럴까요? 리더님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처음에 아메일을 접했을 때 저희 형님,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님이신 황지영 리더님께서 네. 아메일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메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이분께서 알려주셨지만 아메일의 플랜이라든지 아메일 하우투 같은 거는 네, 저희 스폰서님께서 밀착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홈미팅도 그쵸. 네. 홈미팅도 초대해 주시고 혼자 제가 서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기에 많이 저에게 기회를 나주셨어요. 그래서 네. 황지영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비즈니스로 가장 표본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황지영이는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과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모들과, 또 고모 맞나? 고모님들과도 네네네.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순이신 할머니까지도 아메일을 같이 하는 그런 대가족 아메일 패밀리 맞아.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아메일 하면 우리 엄마랑도 하고 싶다, 우리 언니랑도 하고 싶다, 우리 아빠랑도 하고 싶다, 맞아. 넘어서 우리 할머니랑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게 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메일을 알아듣기에 너무너무 힘든 환경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먼저 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렸던 게 엄마. 그리고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지금 댓글장에도 지금 엄마가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댓글장 한번 네. 네. 장모님 우리 엄마니까 그리고 우리 파트너니까 어떻게든 우리 엄마 우쭈쭈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엄마 사랑해 네.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또 저희 언니의 시어머님을 후원하셨어요. 와. 그래서 사돈의 사돈까지 아메일을 같이 하시고 저희 할머니 82세인데 할머니까지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면서 와. 저희 이모들한테도 정수기, 청정기, 뉴트럴티 얘기를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비즈니스가 이런 거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아미에 대한 기업 이념이 가족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네.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 두 분이 지금 아직은 아이 없으시지만 딸을 낳았다. 네. 아미 사업 하겠다? 예스, 노. 아, 이거는 뭐 시키겠다. 이거는 무조건인 거죠, 이거는. 예. 이거는 남자여도 네, 이거는 아들이어도. 네,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사실은 밖에 많이 못 나가시잖아요. 밖에 많이 못 나가는 이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시기가 가족이 모이는 그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거의 강제로 가족과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인데 특별히 저희는 아메이 하는 그 분들이 가족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또 이러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메이 안에서. 근데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고 또 남편이 생기면 또 기대가 되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 이분들 때문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이 시점에서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 저희 만만이가 이렇게 토크쇼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네, 제가 몰랐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 네. 만만이가 파워 오브 파이브 얘기를 해달라고. 네, 저희가 파워 오브 파이브가 또 주제지 않습니까? 파워 오브 파이브의 의미가 뭐죠? 파워 오브 파이브, 5세 이하의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파워 오브 파이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영양과 정말 면역이 너무 중요한 이 시기에 저희가 정말 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5살까지 꼭 살아서 생일을 맞이하렴 하고 하는 게 파워 오브 파이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 오브 파이브 외칠 때마다 정말 한 아이를 우리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 한번 외치고 자, 하나 둘 셋 파워 오브 파이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리더님들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은 질문들을 제가 드렸는데 파워 오브 파이브란 연계돼서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저희 뭐죠? 저희 그 박스에 맨날 있는 거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네, 있습니다. 유학파, 네, 유학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잘 살게 도와준다는 그런 그렇죠. 의미죠. 네, 더 나은 삶을 함께. 네. 리더님 그런 이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의미로 사업할 때 다가오세요? 저는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가 저의 YIM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당당하고 내가 뭔가 쪽팔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메이가 이런 거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ower of Five랑 또 연관이 돼 있더라 하는 게 파트너를 우리가 그 이제 키우잖아요. 파트너로 후원을 하고 파트너를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어떤 영적이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을 함께 성장했을 때 이 파워 오브 파이브 캠페인이 컴패션과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보육이랑 교육이 아닌 이렇게 뭔가 아미를 얘기를 했을 때 파트너랑 함께 키워나가고 또 세상을 바라볼 네. 수 있는 게 컴패션과 똑같지 않나. 네, 구원의 눈빛을 보냈는데 버퍼링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도요. 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 말이요. 사실은 저희가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 제가 먼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고 그럼 Helping Me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같이 누군가를 도와주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네, 그래서 누군가를 항상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지 않나. 내가 마음껏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사업.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이 앞에 정말 많은 지금 엠바이뉴트리라이트가 있어요. 이 제품들 중에 리더님 나는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하는 거 하나. 아 저는 뭐 당연히 위로부터 이제 듀얼 케어.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평안 색깔. 네. 네, 요거 위로부터 가는. 요게 네.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제품.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네.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거? 이거는 일단 정제와 이제 액체가 있는데 네. 일단 먼저 정제를 뜯고 알약과 같이 이제 액체를 섭취했을 때 효과를 이제 두 배로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죠. 이해도 좋고 간에도 좋은 네. 제품. 완벽한 제품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음주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한 번씩 도움은 빌리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과음하거나 네. 네, 그런 일은 이건 숙취 해소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간이나 위를 케어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쵸. 탁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위에서 간으로죠. 네, 그렇죠. 리더님 뭐 저는 사실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제가 단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혹시 단짠 중에 간식,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맞아. 무조건 단 거예요. 단 거. 그래서 뭐 마카롱이라든지 네. 설탕이 있어요, 듬뿍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 그런 거
거를 조금 제가 자제를 하고 싶으니까 네. 이 단 거, 요거 달콤 이게 이름부터가 이거. 달콤, 단백 초콜릿 맛 프로틴 너무입니다. 예, 네, 초콜릿은 먹고 싶지만 조금 건강을 챙기시고 싶은 분들 네. 그리고 단백질은 먹고 싶지만 약간 가루 타입으로 약간 먹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맛있는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뭐 동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의 체내 흡수가 가장 많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먹는데 우리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초콜릿 같아요. 계속 씹으면 진짜 맛있는 초콜릿 같아요. 아, 고급스럽죠. 네, 굉장히. 네. 제가 많은 리더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진짜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대요. 리더님 준비해 오셨죠? 어우, 그럼요. 네. 리더님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제 파우치 안에. 네,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여기서 특별히 리더님께서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핸드크림.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무조건. 거. 무조건. 저는 네. 제가 되게 건조해요. 그리고 지금 이 날씨에도 저 너무너무 푸석푸석하고 수분을 다 빨아당기는 네네. 이 날씨에 이게 정말 저한테 이템이에요. 그래서 향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세 가지 향도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터죠? 네, 이게 버터. 그래서 되게 마일드하지만 발랐을 때 끈적끈적이거나 이렇게 남아있는 감이 없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리더님들이 바르셔도 남성 리더님뿐만 아니라 모두 바르셔도 다 만족하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추천하실 만한 거 있어요? 또 제품은 저는 항상 챙기는 게 요거. 트루비 미트. 제가 네, 지방 후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제가 서울 사람 아니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다들 울산 집이 여러 개 있으신 거 아니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가 부산 산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한데 지방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챙기는 게 많아요. 근데 항상 챙기는 거는 이 트루비 비티 수분 충전하는 거. 그래서 피부의 비밀인가요? 피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그런 말하면 욕하십니다. 많이 좋아진 턱에 네. 이거 덕분에 수분 충전. 저는요 제가 하나. 저는 이제 오늘 저 얼굴을 또 제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신 것 같죠? 저 오늘 이걸 하고 왔습니다. 정말 진짜 이거 하나만 발랐어요. 솔직히 눈이나 이런 건 했지만 피부 이거 하나만 발랐어요. 진짜 이게 선 쿠션이죠. 진짜 저희 이게 약간 톤업이 되는 선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요즘에 이거 수분 보충으로도 많이 쓰고요. 제가 또 하나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거 저희 이거 한번 뿌리고 갈까요? 진짜 그럼 뿌리고 가세요. 어떻게 뿌려야 되죠? 리더님 이거 한번 뿌리는 거 잡아주세요. 아니죠? 네. 눈 아니죠? 네. 네, 지금 뿌려보세요. 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건 저 김일두 대장님께 배웠어요.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되냐면요. 이거를요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네. 네, 이거는 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딱 뿌리시면 되거든요. 이게 450번인가? 네, 뿌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목에 감기나 이런 걸 원래 예방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지금 또 면역 이런 거니까 네, 말을 그렇죠. 많이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목이 약간 칼칼할 때 뿌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제가 또 리더님께 이거 우리 너무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 리더님들 많이 듣고 싶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사실은 뭐 걱정도 많고 그렇죠. 뭐 뉴스 보기도 애매하고 안 보기도 애매하고 약간 그렇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지금 미팅을 못 가지만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이건 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미팅이 없어도 있어도 일단 오디오는 항상 같이 듣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면역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제 좀 특별히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은 일단 물을 무조건 최소 3리터를 이제는 좀 이제 강제적으로 좀 마시고 있고 항상 네네. 이게 물 3리터가 말이 3리터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화장실에 가는 빈도수도 엄청 늘고 그런데도 일단은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저희 아메이에 주는 프로틴을 저희가 이제 같이 정말 좀 더 많이 있죠, 지금 앞에. 그렇죠. 네.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고 당연히 뭐 뉴트리라이트를 더 섭취하는 건 네. 당연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님은 뭐 하나 팁을 주신다면? 저는 아까 제가 달콤 단백 초콜릿 맛 단백질 네네. 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뉴트라이트. 아 그럼요. 간식용으로 사실 하루에 한 12g 정도는 단백질을 충전할 수 있는 엠바이 뉴트라이트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
이 뉴트리라이트의 표본인 단백질인 거 프로틴인 것 같거든요. 프로틴을 많은 분들이 먹는 방법을 다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똑같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매일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맞아요. 너무 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많이 동원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은 되게 요구르트 맛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물을 먼저 탑니다. 일단은 저는 좋은 팁이에요, 네, 물을 네. 먼저 타고 네, 네. 프로틴을 듬뿍 넣어봐요. 몇 스푼 정도? 저는 한 3스푼 정도 넣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틴 스푼도? 네, 네, 어. 네. 그리고 네. XS 아미노산 있죠. 그거를 넣으면 요구르트 맛이 나요. 네.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함께 우리 수용성 식이섬유 가루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도 뭐 따로 섭취되지만 같이 넣으실 분들은 같이 넣어가지고 약간 블루베리 맛 나는 아미노 네, 네. 맞죠? 그거 네. 먹으면 요구르트 맛이 나기 때문에 되게 맛있어요. 너무 그리고 맛있겠다. 사실 우리가 미숫가루 이런 거 너무 좋지만 같이 타면 저는 온전한 뉴트라이트 맛을 네.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더님이 또 다이어트 하실 때 또 팁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백질을 이제 한 4스푼에서 5스푼 정도 넣고 식이섬유는 무조건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유산균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제 먹기 때문에 거기에 바디키까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맛? 어떤 바디키 맛? 저는 이제 항상 카페오레. 아, 예, 이제 좀, 커피 대신에. 예, 커피, 예, 그렇죠. 그리고 저의 이제 비법 아닌 비법은 냉동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를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아메에서 이제 나왔던 꿀이 있잖아요. 꿀 되게 맛있거든요. 아니 커피에 같이 넣어도 괜찮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아, 맛이 기가 막혀요. 섞이지 않는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대신 이거를 너무 이제 좋은 팁인데요? 섞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라인더에 이제 같이 갈아서 마시면은 맛도 좋고 든든하고 뭐 영양은 뭐 말 다 했죠 솔직히. 아, 네. 그렇게 저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진짜 너무 귀한 팁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 프로틴 너무 좋은데 나는 약간 입맛이 좀 까다롭다 나는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팁을 가지고 레시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저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코로나 이 사태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가 1번이 뭐죠? 탱커? 체력 단련이죠. 네, 체력 단련이죠. 늘 항상 김일두님도 말씀하시는데 체력 단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생각해요. 운동을 내가 해야지, 오늘 아침에 해야지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했어야 됐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정말 이 운동 근데 제가 한번 리더님 보니까 스트레칭의 여왕이세요. 어쩜 이렇게 유연하세요? 진짜 이 스트레칭 한번 뭐 어떤 거 그냥 간단한 팁 한번 여기서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실천을 하는데요. 우선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제일 좋아요. 아픈 게 제일 좋고 아파요. 쫙쫙 찢는 그런 소리가 또 나면 좋고 네네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찢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네네.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찢는 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너무 아프가지고 요요 느끼세요. 네, 그럼요. 네. 간단하게 그냥 스쿼트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옆구리 살도 뺄 수 네. 있고 그다음 허벅지의 네네. 균형이라든지 허벅지의 네. 근육을 또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있어요. 네네. 다리를 먼저 올리고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벌써 아픈데요. 예. 여기 쫙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느낌.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군요. 찢어져라. 예. 안 아프거나 네네. 괜찮으면 안 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다 보면 계속 찢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골반이라든지 네네. 허리에 살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럼 저희 한 5번만 같이 할까요? 5번. 네, 리더님들 지금 일어나셔서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고, 네네. 하나, 둘, 넷, 셋. 벌써 아프네요. 네. 다섯. 한 번 더 5번 다시 하는. 하나, 둘.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운동. 네, 다섯. 네, 네. 리더님들 지금. 30번에서 3세트씩 하루에 이렇게 하다 보면. 30번 3세트. 30번 3세트. 허리살도 빠지고 허벅지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리더님의 어떤 비결입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리더님 뭐 운동 하나 알려주실 거 있어요? 숨쉬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집에서 뛰는 거죠. 뭐 러닝머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네. 자전거도 아 맞아. 자전거도 집에서 많이 타고 네네네. 그거를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칭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저희가 코로나를 대비하여서 뭔가 이렇게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것들? 잠 잘 자기? 어, 그렇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네네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네네. 이 3대 영양소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뺀다고 해서 무작정 굶거나 그리고 무작정 이 금식을 하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면 하루에 먹어야 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충분히 챙기시면서 미네랄과 비타민 함께 가져가시는 맞아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끼를 다 먹으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요. 엠바이뉴트라이트에서 나온 하루 포켓밀 아, 여기서 맞아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요거, 요거, 지방도 요거, 함께 요거, 들어가 요거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몇 그램 들어가 있나요? 보시면 10g 들어가 있어요. 10g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한 끼 드시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하시면요. 저녁에 또 드시지만 꼭 점심은 꼭 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사실 정말 많은 사재기를 하는 것들 제품 중에 하나가 라면이에요. 라면. 딴 데 없대요. 마트에. 그럼 저희도 지금 다 품절났거든요. 근데 라면도 좋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재기를 하려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집에 계신다면 요거 한번 정말 바디키도 너무 좋지만 요거 미숫가루 맛이 나서 전 너무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 딱 따가지고 물을 여기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이거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에 이런 이 안에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볼. 네. 그거를 해서 딱 먹고 버리는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우유를 넣어도 되게 우유를 맛있어요. 넣어도 네, 우유를 넣어도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물이 더 건강하니까 네. 네. 그럼요. 네. 뭐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특별히 지금 댓글에 질문들 있나요? 리더님 눈에 띄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 질문 하나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저희한테 한 분만 마지막 저희가. 한 분만 저희가 채택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네, 김일주 대님께서 드리실 거예요. 네, 뭐 하나 있나요? 없으면 저희 바로 끝낼 거예요. 얼른 타이핑 쳐주세요. 타이핑해주세요. 저 뭐 있으신가요? 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아, 네 뭐 있나요? 뭐 저 아직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리더 오늘 어떠셨어요? 토크쇼 해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긴장 많이 했죠 저희. 진짜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되게 막막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하나 있나요? 남성분 머리 어디서 자르나요? 머리요? 가까운 곳에서 자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칼로리 네. 같은 경우에는 200칼로리입니다. 200칼로리요? 네네네. 네. 바디키 같은 경우에는 110인가 그래요. 하여튼 근데 네. 하루 포켓밋 200칼로리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조금 맞아요. 영양적으로는 포만감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아닌샷 이거 볼까요? 마시고 자만다. 네. 저희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 목걸이 뭐냐고. 아 맞다 목걸이. 아 네네. 아, 저희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요 목걸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거 뭐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더님. 까먹고 벌써. 하와이 호놀룰루 마라톤 완주 마라톤입니다. 2017년도에 네. 저희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또 했고요. 그리고 하와이의 결혼식 다 바로 다음 날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42.195를 완주한 마라톤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이 마라톤 메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운동 정말 하세요. 정말 지금 마라톤 뛸 수는 없지만 집 근처 달리세요. 그리고 런닝머신 뛰세요. 진짜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면역 키워야 됩니다. 리더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안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정말 본을 보여서 이렇게 저희 메달을 저도 풀마라톤 뛰었습니다. 리더님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토크쇼 준비해봤는데 재미있으셨어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리듬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댓글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티비츠? 그게 뭐야? 뉴티비츠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먹는데요. 고마워.
I've come before you. You've been present on my mind. 동양지 같은 건가? 키도 커지고 똑똑해지고 What to find? Yo, yo. CD. Oh, no. 네, 리더님들 어떠셨어요? 토크쇼 저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했는데요. 역시 리더님들의 이 댓글, 아 정말 열화 같은 이 댓글 창 덕분에 저희가 또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리더님들에게 메시지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으셔서 열정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신 이 열정의 아이콘 리더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이면주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 이면주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이잖아요. 오늘 이 역사적인 첫 OSR 이 유튜브 방송에 제가 스피치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3.1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독립이죠. 우리 사업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독립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도 독립, 두 번째도 독립, 세 번째도 독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비즈니스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독립할 준비. 예, 어떻게 하면 진짜 독립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새로 이제 하반기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우리 여러 가지 있는데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러죠? 그렇죠. 네,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드림리스트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쓰라고 했는데 다 쓰셨나요? 자, 쓰신 분들 다 지금 빨리 문자로 난 썼다 막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쓰라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안 써.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 쓰시라고 이렇게 리스트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도 이렇게 사실 2월 달에 썼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꿈이 없을 때 제가 쓴 저의 그냥 살고 싶은 리스트인데 보면은 여행 다니고 직장 안 다니고 근데 기부나 자선 이런 건 하고 싶지만 그냥 잘 못하니까 자족하고 살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 예, 그리고 취미 활동은 산에 다니고 책도 보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갖고 싶은 건 체육복이에요. 운동화. 산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게 2009년에 쓴 10년 후 해서 2019년 제가 쓴 드림리스트거든요. 이거 이번에 서울 때 제가 책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 21가지를 써놨는데요. 이 중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4번 네트워크에서 EDC가 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써놨는데 2019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됐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여기서 사회환원 많이 한다 아이들 돕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다 있는데 딱 한 개가 안 됐어요. 예, 남편하고 같이 사업한다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스트를 반드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쓰라 그러면은 안 써가지고 사실 미팅에서 이 드림리스트 쓰는 미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다 못 만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팀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PPT를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게 지금 스카이프로 다 같이 이렇게 드림리스트를 쓴 다음에 각자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드림리스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드림리스트 발표 미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못 만나는데. 아니 여러분 이렇게 스카이프로 집에 앉아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발표 미팅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탱커아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과 관련된 미팅의 앞부분에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CD 음원 파일 듣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디오처럼 그냥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예, 우린 들은 걸로 치죠. 예. 근데 좀 제 생각에는 저희 팀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20명의 스토리, 리더님들의 스토리 이렇게 좀 써가지고 정리하고요. 또 그 리더님들 스피치 하실 때 회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그리고 제품 감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 시대 공감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하는지를 좀 이 네 가지 영역에 관해서 요약하면서 CD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들었어 이거랑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요약하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리더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 미팅을 지금 한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확신이 안 떨어져요. 그냥 들을 때랑 정리할 때랑 정말 다릅니다.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말 듣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저희 고혜영 리더님 아기 그 늦둥이 있거든요. 걔 이렇게 보니까 윤주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말을 못 하니까 왁왁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별명 붙여 놨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말을 뱉을 수 없다는 거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로 뱉어야 되거든요. 듣기만 하고 말로 나오기를 바라면 중간 단계가 빠진 거죠. 제가 이것도 사실은 책장 정리하면서 제가 3% 때 정말 이 CD 음원 파일 들은 거 이만큼 정리해놨더라고요. 다 베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기본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그냥 되게 무식한 방법 같지만 내 걸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PPT가 이렇게 사용되면서 GOM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내 걸로 소화하는 거는 실제로는 조금 이게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한테서 나가긴 되게 내 말로 이렇게 씹어져서 나가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 리더님들한테 하게 하고 이제 모여서 탱커 발표할 때 이제 각자 아 저는 뭐 누구 리더님 뭐 한 5명 리더님 거 들었는데 이 리더님은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제품 쓰시고 감동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셨대요.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집에서 스카이프 앉아가지고 발표를 하니까요. 매일매일 GOM을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리고 집중해서 정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것 덕분에 확신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준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꿈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달려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이 에너지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성공하신 리더님들을 초대하셔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라톤에서 배웠다. 여러분 저도 이거 호놀룰루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한 1년 막 진짜 저희 부두산을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완주했습니다. 마라톤에서 뭘 배웠냐 하면,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새벽에 4시 반인가 막 진짜 다들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막 해 쨍쨍할 때까지 이제 막 가는 거죠. 자 이때 여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10km가 딱 되면은 이제 10km 할 사람들은 안녕 하고 만주할 사람들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가는데 지금 이 장면 보면은 별로 사람 없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마라톤에서 자세를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김일두 리더님을 이렇게 봤어요. 뭐 하시나 했더니 딱 마라톤 10km에서 42.19 완주팀으로 딱 갈 때 김일두 리더님이 딱 시계를 그냥 탁 빼버리시더라고요. 딱 던지시면서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더 필요 없고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더라고.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메 사업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계속 보면서 나 1년 했는데 나 2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시간만 따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스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리더님 그냥 시계를 그냥 확 던져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제 옆에 있으면서 시계를 꺼. 오, 시계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시계. 시간을 보지 않고 내가 얼만큼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만 카운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 또 김희철 님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옆에 뭐 이렇게 음료수도 있고 막 물도 있고 얼음 있고 막 바나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면서 그걸 먹고 아침에 막 나눠준 도시락을 막 처음부터 막 벌써 까먹고 있어요. 근데 김일두 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님, 스포사님 이거 좀 드셔야 되지 않아요? 이랬더니 아니야, 좀 이따 가면 먹을 게 없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레이스를 길게 할 건데 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게 온 우리까지 배려하지 않는데. 그래갖고 생각해보니까 아, 이 물이고 이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되게 배고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그래서 스포사님이 이렇게 절제하시면서 가방 다 쑤셔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배낭에 다 쑤셔놓고 그냥 이렇게 따라갔죠. 근데 막 리더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막 배가 고프니까 다 까먹고 가는데 정말 나중에 가니까 그 물도 없고 얼음도 없고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가방 다 꺼내고 스폰서님 가방 다 꺼내고 이렇게 해서 막 먹이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장기 레이스를 할 때 막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다 먹고 지금 하고 싶다고 뭐 다른 데 시간 다 써버리고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좀 잠도 다 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대체 긴 레이스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이게 그냥 단방에 끝날 일이 아니라 길게 갈 일이라면 진짜 좀 이렇게 길게 가시는 그 30년 사업하신 리더님 하시는 행동 그대로 좀 따라 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 함께 가다가 쉬는 장면이에요. 가다가 뭐 쉬는 이게 쉬는 거야 운동하는 건데 이러잖아요. 이게 몸을 풀어야 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풀고 계시죠 지금. 이걸 다 같이 쉰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쉬어야 돼. 이렇게 함께 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이거 42.19를 가는데 11시간 38분. 예,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이게 완주를 한 사람 있고 완주를 못한 분들이 있는데 완주 못한 분들이요 전체 대회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가다 보면 천천히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있어갖고 계속 뒤에서 선도 좀 천천히 가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막 몰아갖고 앞에다 세워놓으면 또 느린 사람 또 처지고 그럼 다시 또 안에다 넣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갔는데 그 와중에 뭐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좀 이렇게 그 대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완주를 못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전체가 다 같이 우리 드림리스트 씁시다. 그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스폰서님 보이는데 깃발이 있는 곳에 그 대열 전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한 사람들은요. 저희 정말 목포에서 이렇게 마라톤 연습을 매일 했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산을 3.8km 그러니까 평지로 하면 4.5km 정도를 계속 뛰었거든요. 그 정도 체력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중간에 낙오하신 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대열 안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너무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온 가도 스폰서님 안 보이고 깃발 안 보이고 지칩니다. 그래서 솔직히 혼자 힘으로 완주하기 힘들지만 함께 가는 에너지로 완주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이 마라톤 2017년에 하와이 마라톤 하면서 정말 느꼈는데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열 팀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요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마라톤을 가는데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풍차가 좋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외국 분이었는데 우리 앞에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쫓아갔죠. 그래서 저분보다는 우리가 날씨 나니까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막 갔는데 우리가 다 같이 쉬어. 그래서 다 같이 쉬었거든요. 잠깐 쉬었는데 어느 순간 그 풍채 좋으신 분이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제꼈어 그분을. 그랬는데 또 다 같이 쉬어 하고 잠깐 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가보면 그분이 앞에 가고 있어요. 그 정말 혼자서 걷고 계신데 풍채가 정말 있잖아요.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리더님들이 제 파트너들이 그러는 거예요. 스폰서님 너무 힘들어요. 쉬었다가요. 막 이러면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더 힘들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정말 웬일이니 미친 거야. 이랬는데 정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파트너들이 막 앞으로 가더니 저 앞에서 쉬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근데 정말 있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 거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정말 다리가 발부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아픈데요. 그냥 걸어지니까 걸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앉는 순간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럼 우리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앉으면 절대 안 돼. 그럼 다 같이 쉴 때 쉬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다 같이 쉬는 때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팀들은 사이버상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더 많은 고객들이 지금 상황에 전화를 걸어서 더 많은 주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나지 못한다고 에이 다들 뭐 못 만나니까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함께 뛰어가요. 쉬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함께 꾸준하게 계속 걸어가는 거. 추월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것이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완주하고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제가 들고 있는 깃발 보이시죠? 저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더 들까요? 힘이 더 날까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데 사실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인데 저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냥 머리로 생각하시면 이게 더 무거워요. 무겁고 체력이 방전될 것 같은데 저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힘이 더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 힘드시죠 리더님 제가 깃발을 대신 들어드릴게요 들고 갔는데 기운이 슈르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깃발 줘보세요 다시 그리고 다시 깃발 뺏었어. 제가 들고 가니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지점인데 우리가 이거를 함께 가고 있는데요. 좀 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거나 좀 내가 더 배려해야 된다거나 내가 좀 더 힘이 들 것 같은 일을 그냥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 솔선수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손해일 것 같고 에너지 더 낭비될 것 같고 내 사업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분이 더 에너지가 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여기서 솔선수범 했는데 내 사업 하는데 솔선수범 안 하게 될까요? 아니죠. 얘가 여기서도 열심히 했고 저기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네,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다. 이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게 더 안 힘들다니. 그때 참 이게 왜 김희태 스폰서님이 계속 봉사해라, 나눠라, 배려해라, 더 네가 더 나서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다음에 호놀룰루 마라톤 하게 되면 가셔서 한번 깃발 뺏기 경쟁을 한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하자면 시간을 너무 계속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나의 많은 것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 주저앉는 순간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좀 더 나서서 하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뜻깊은 방송에 제가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반기 준비 다 하셨죠? 네, 드림리스트부터 만드시고요. 나트랑 마무리 잘 하시고 시드니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고 나트랑 고 시드니 하나 둘 셋 고 나트랑 고 시드니 자유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삶의 태도다. 꿈은 명상 아니거든요. 꿈은 100% 동사예요. 그냥 거의 다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인생이 변할 수 있는 찬스가 오거든요. 교차로죠. 꺾을 수 있는. 인생이 지금 교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낯선 사람 있으면 딱 신경 써야 돼. 교차라고 될지도 몰라. 이게 지금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저는 물의 깊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이 얇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나뭇잎밖에 못 띄워요. 근데 어떤 물은 너무 깊어서 유조선도 띄울 수 있다고. 그럼 기회는 나뭇잎이 오냐 배가 오냐 하는 건데 내가 담을 준비가 안 된 거지. 물이 너무 얇은 거지. 소주 하나 넣어버리면 그냥 가라앉는 거지. 이 깊이, 내면의 두께를 뭘로 키울 거냐. 저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워딩, 저의 생각을 통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나 제 책 보고 와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책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소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타요. 이 스타일 터스커스만 올리는 거야? 타요. 아유, 타? 어, 타요. 이거는 또 타? 어, 타요, 타요, 타요. 어, 내 돈 주고 할 땐 타. 내가 주고. 네, 리더님들, 저도 마라톤 했습니다. 정말 마라톤, 또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해주신 임현주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라톤과 아메이, 저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1번은 스폰서가 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주 게임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완주 게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에 이어서 철인까지 하고 계시는 또 다른 리더님 계십니다. 정말 이분 또한 정말 그냥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예인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수식어가 생겼죠. 작가님이십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민기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를 바꿀 자유의 작가, 예,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민기입니다. 예,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뵈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 뭐 스튜디오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리더님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안부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15일 동안 집에만 계신다는데 일단 힘내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그 업의 본질이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일두 스폰서님이 이렇게 미팅도 어레인지 하시고 본사랑 하셔가지고 우리 방송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비즈니스다. 과연 우리 사업의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경쟁이 무엇일까?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본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 일을 잘하려면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될까? 또는 내가 사람들을 얼만큼 많이 모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마 사업을 알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여러분이 이제 권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퀘스천들이 한 번에 종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그냥 사람 만나서 파는 일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라면 이 사업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지난달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팔았겠습니까? 미팅을 하지도 못하는데 모으지도 못했고 하지만 한국 아메이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전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첫 번째는 제품의 우수성 플러스 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서비스 어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말 이런 시기에 안전한 제품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아메이 제품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일이죠. 마스크.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포스팅 올린 많은 한 900여 개 포스팅 중에 제가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포스팅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고 했었는데 본사가 특별히 저는 그런 페이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마스크만 전용으로 예약해놓고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문을 못하셔서 속상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마스크를 주문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바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안정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메이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사업가로서 가지는 굉장히 프라이드자 이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 자체가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자영업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 베이스, 그러니까 대규모로 뭔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터부시했던, 오해가 많았던 뭐 점조직이라는, 사실 점 아니거든요. 저 점 아니에요. 점보다 크잖아요.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이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SN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을 못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사업이 굉장히 특별하다. 사실 저도 아메이 이제 한 15년 차인데 변화 과정을 보면서 97년도인가 98년도에 ABN 코리아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열렸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때 인터넷 쇼핑몰 안 들어올 때 아메이가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아메이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이폰 스마트폰이 한국에 출시됐을 때 이 모바일 앱으로 하는 비즈니스 SABN이 2011년도 출시되면서 또 아메이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측으로 뭐냐면 이게 한 10년에서 한 7, 8년 지나면 아메이의 다른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모바일 다음에 인공지능이다. AI. 근데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많은 채팅장을 보면서 비즈니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메이가 다시 한번 진화할 수 있는, 진화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계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평소에 못 뵀던 분들도 채팅창에서 만나시고 만날 수 없던 분도 공간 제약이 없어지니까 한꺼번에 조인되면서 다른 시너지, 다른 컬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달라졌다는 거는 단순히 도구가 달라졌다, 플랫폼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컬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뭐 저희 어머니도 하고 계셨고 저희 어머니 파트너분들도 보통 주부셨고 그리고 저보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래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맞지 않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하는, 물론 인쇄적 수입,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사람들이 알려서 사람들의 밸류를 높이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는 그 비전은 좋았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오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가장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빠른 회사가 아메이다. 그리고 이 우리 개인이 사업자로서 그런 변화들을 적용시켜서 우리 사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의 가장 큰 비즈니스가 이 비즈니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좀 옛날에 봤던 책 중에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 분 있어요? 총균쇠. 책 제목이 굉장히 신기해요. 세 글자입니다. 총균쇠. 작가 이름이 굉장히 저희랑 친근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작가 이름이 다이아몬드야. 이 총균쇠는 서울대에서 매년 대출 1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대출은 많이 되지만 이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뉴기니의 이 역사학자, 언어학자, 인류학자인데 이 뉴기니에 가요. 이 사람이 놀러를 가요. 근데 해변가를 걷다가 어떤 흑인이 당신 백인들은 그런 문명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흑인은 당신과 같은 문명을 만들지 못했나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쫙 인류 역사를 쫙 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과연 왜 어떤 문명은 발달했고 왜 어떤 민족, 어떤 문명은 발달하지 못했을까? 그걸 푸는 과정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줬던 것이 세 가지다. 총,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쇠, 스틸, 철이라는 거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균이라는 거. 뭐 바이러스하고 균하고 좀 틀리지만 사람들이 이런 질병이라는 사태 왔을 때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문화적 양상이 바뀐다는 거죠. 사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이런 것들로 많이 사람들이 생명도 잃고 이 균에 대항하는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균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 바가 아니라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쏠린 상태에서 이 사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곧 이제 끝난다면 사람들의 행태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번 이렇게 변화가 오면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그러면 그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비즈니스는 어떤 경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제 생각. 원래 저는 이제 우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기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달라질 부분. 첫 번째가 개인의 위생이나 안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 안 썼거든요. 뭐 손 소독제를 떠나 손도 잘 안 씻었어요. 남자들 내가 볼 때 엄청 손 소독제 많이 뭐 씻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저는 정부 부서 중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과 청결, 위생, 세니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나한테 안전한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썼어요. 그냥 뭐 어떤 블로거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얘기하면 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자가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찾는 방식 기준이 달라졌다. 이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여러분이 전달을 많이 못하셨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마우스워시액이나 가글 같은 그리고 핸드소업 같은 이 소규모 아이템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과 우리 제품 우수순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직장인이나 그리고 장사가 잘 됐던 어떤 식당이나 그리고 한때 항공업계, 여행업계 뭐 이런 이쪽으로 굉장히 헬스케어 업계로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직장이나 자영업이 자기가 하는 일에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만 헬스클럽이 쉬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 사람 모이는 게 다 안 되니까 옛날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본인 잡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잘 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 딱 두 업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 업체. 호황이에요. 방역은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그 말은 뭐냐면 중간 단계 없이 직거래하는 유통을 가진 프로세스.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가 대면 접촉 없이 바로 거래하는 이 업은 굉장히 호황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희 비즈니스 본질이 사실 저희가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메이가 만든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그 소비자가 주문을 도와주는. 저는 이번에 마스크 주문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몇 년간 전혀 연락이 없던 분도 연락이 왔어요. 마스크 사고 싶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그래 회원가입 싶다고 회원번호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회원가입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밤 11시 반인가 그랬어요. 제가 회원가입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누구세요? 회원가입은 도와드렸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메이 15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가입하겠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이 아메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고 이 제품 믿을 수 있다는 거고 이 품질의 이 가격대가 가장 최고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원 가입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점포가 없고 직원이 없고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사업의 기회를 지금 적극적으로 알릴 때다. 세 번째,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누굴 만났냐면 카카오 대표님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오전에 잠깐 미팅하고 왔는데 카카오 직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100% 재택근무래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서버를 관리하는 한 4, 50명 빼고는 100% 재택근무. 그러니까 집에서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직원들이 좋아할까? 남들이 다 회사 있을 때 혼자 재택근무하는 건 좋아. 근데 다 재택근무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집이 넓지 않잖아요. 보통 집이. 그리고 집에 애들이 있으면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보통 재택근무라고 그러지만 보통 카페에 다 나간대 그냥. 쉽지 않아요. 처음이야 좀 쉴 수 있어 좋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재택근무가 되면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화상 채팅도 같이 참여시켜가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러면서 느낀 거 뭐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지겹다라는 거. 집에 있는 게 지겹다. 지루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컨텐츠냐 웹툰이나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컨텐츠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았던 그런 컨텐츠 그리고 소규모 가족 단위나 몇 명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뜬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대규모로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꼈지 소규모였을 때는 뭔가 할지 몰랐는데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단위거든요. 가족 단위, 그냥 홈미팅 단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특별히 안 해도 재밌잖아요. 진짜 우리 재밌거든요. 뭐 마스크 하나 가지고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정말 다른 컨텐츠 없이 알코올 없이 즐겁고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저희가 아닐까.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니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니즈가 커질 거다. 정리해드리면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으로 제품을 보는 기준이 높아졌다. 두 번째는 단순히 내가 어디 출근하거나 점포를 여는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굉장히 도태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규모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를 다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지만 저는 참 이런 미팅을 기획해 준 김일두 스폰서님과 정말 이거 본사의 팀워크로 되는 거거든요. 정말 파트너십 끝내준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준비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회사. 저는 굉장히 럭키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3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 페이스북에 딱 떴더라고요. 7년 전 오늘 저는 3월 1일부 더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벌써 7년이더라고. 시간 엄청 빨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별로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저희가 새로 바뀐 플랫폼, 새로 바뀐 프로세스 여기에 적응해가면서 아 우리가 진화하고 있구나. 아 어렵다가 아니라 야 우린 여기서 발전할 수 있구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 경쟁력, 암에 가진 힘들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으로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agine a world where plants have fingerprints, and where a group of scientists have fingerprinted over 1,300 of the world's botanicals to discover their health benefits, and where every seed is given a unique birth certificate to track its life from seed to supplement. Imagine a group of scientists who search the globe for the best farms on every continent, except Antarctica. Imagine a farm where nature is used to help nature, and where natural pest control is the job of falcons like Copper. And where farmers understand their plants so well that they know the precise moment to harvest to optimize their nutrients. Imagine a supplement company that uses every part of every plant, extracting essential phytonutrients for your benefit, and using the rest of the plant to revitalize the soil on its farms. Imagine a team of engineers so obsessed with product excellence that they run more than 500,000 quality checks a year on their supplements. Or a team of packaging engineers who run more than 30,000 tests in extreme conditions to ensure that your supplements will remain pure, safe, and effective from our door to yours. Imagine a life colored with the power of phytonutrients, nurtured every step of the way, because at Nutrilite, we believe to get truly traceable supplements, you need to go behind the label. These are the real people that bring to life a world you don't have to imagine. This is the real world of Nutrilite traceability. Yes. 리더님의 열정적인 강의 너무 너무 와닿고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다리면서 댓글을 봤어요. 근데 댓글에 그 정말 정효신 리더님께서 또 정말 너무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스크로 삼행시를 또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 마술처럼 들어간다. 스 스치기만 해도 주문한다. 크 크크 아무것도 못 샀다.
네, 리더님들 괜찮습니다. 네, 마우스 스프레이도 있고요. 마우스 워시액도 있고 저에게는 면역에 관련돼 있는 많은 제품들이 또 아메이에서 준비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항상 저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앞전에서도 여러 리더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국아메이 본사에서 오셨습니다. 함현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영업부 함희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뭐 정말 기회라 생각하고요.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앞에 김민기 달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지난달은 뭐 한 단어 표현하면 정말 마스크의 달이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많은 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달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이 뭐 힘들기도 했었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입사 이래에 제가 입사한 지 생각보다 조금 됐는데 제 입사 연수 말씀드리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입사 좀 됐는데 입사한 이래 가장 이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지사항 보셨죠? 저희가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자 이런 공지를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마스크 수익금 전액과 또 임직원 정성을 더해서 전액을 이제 기부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회사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뜻깊은 감동을 받은 그런 달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대구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대구 리더님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저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대구 리더님들 손 흔들어 주시고 다 같이 대구 리더님들 이 위기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함께 또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 할 때는 그 인정식이 있었는데 오늘 없었기 때문에 요때 또 마침 달성하신 분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지금 이제 2월 마감으로 3월 1일부로 핀업하신 분들 또 목표 달성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채팅창에다가 우리 파트너 누구 핀업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벌써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안 보여서 1800명 정도 이상 시청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 축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 달성하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근본 지금 2월 마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마감이 됐고요. 우리 리더님들이 또 위기 속에서도 가지신 목표와 또 많은 파트너분들과 신뢰 속에서 잘 마감하셔서 2002년 이후로 2월 매출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마감을 해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지금 성장으로 2월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위기 속에서도 또 계속 파트너십을 발휘하시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신 것에 대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좀 가져갈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월, 4월 새롭게 출시가 되거나 또 프로모션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3, 4월 쪽에 저희 아티스트리 쪽 출시가 많다 보니까 저희 아티스트리 브랜드가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리 일단 저희가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뉴트라이트와 아티스트리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파이터 뉴트리언트라는 특장점을 가진 성분들을 저희 화장품에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성분이 또 아티스트리의 과학과 함께 결합을 해서 더욱더 특별한 제품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잘 아시는 저희 슬로건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조 과정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 뷰티 업계에서도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스널라이즈드죠. 이제 모두 다 쓰는 화장품, 모두 다 쓰는 제품이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 개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퍼스널라이즈드가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세 가지 방향성으로 마케팅에서도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3월에 가장 기대되는 프로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티스트 시그니처 솔루션 프로모션일 겁니다. 워낙에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시그니처 셀렉트 저희 수분 탄력 잡티 키트와 또 주름 탄력 잡티 키트에 더해서 아티스트에서 가장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제품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과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는 유스 익스텐드 크림에다가 이제 업차지 14만원이 포함되면 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하고 그리고 얼티밋 아이와 더마소닉 또 리플래시 증정되는 그런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그처 셀렉트나 비타민C 제품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궁금하신 게 아마 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마스크 사실 이런 식의 또 제가 마스크란 단어 쓰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아시는 마스크 외에 또 저희가 워낙에 좀 특별한 피부 케어 하실 때 쓰시는 마스크 아시죠? 보통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마스크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시트 형태 마스크는 조금 사용하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꺼내서 또 붙이고 뭐 쓰레기도 좀 나오고 또 이따가 떼야 되고 떼고 나면 또 스킨케어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크림의 제형으로 바르시는 마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같이 좀 스킨케어 게으른 사람들 아마도 저가 알기로 리더분들도 많이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에 가서 화장 지우고 케어하기 되게 귀찮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쉽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피부 건강과 수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잘 자야 이제 피부가 건강하다라고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수면 클리닉과 또 침구사가 함께 공동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이제 여성을 보통 8시간 수면하시는 여성분인데 5일 동안 6시간만 이제 수면을 취하게 했을 때 변화를 좀 관찰한 실험이 있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보통의 상황에서 이분 모습이고 5일 동안 6시간 정도만 수면하시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좀 초췌해지신 걸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많이 보이고 또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 또 모공도 많이 확장되고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 수치상 보시더라도 피부 장벽의 기능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면을 취하신 분들은 수분 손실률이 떨어진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수분이 많이 손실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피부 노화 정도 평가하는 어떤 피부톤이나 어떤 주름, 피부 탄력 등등의 대부분의 점수에서 숙면 취하지 못한 그룹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자는 것이 피부 노화를 좀 막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숙면 취하실 수도 없는 여건에 있죠. 제가 알기로 아마 열심히 한 리더분들 중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거의 많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같이 월말이시면 거의 뭐 밤새 잠 못 주무시고 마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좀 더 수면 취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도움드릴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밤에 피부 그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실제 낮에는 피부를 좀 보호하는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밤에는 이 턴오버가 활성화되고 또 피부 복구 기능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또 그 반면에 수분이나 영양 손실을 많아지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밤 시간대, 저녁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더라도 푹 잔 듯이 좀 생기는 피부를 연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궁금하신 게 쓰기 전후의 결과이실 것 같은데요. 쓰기 전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이제 수분 함량은 약 128% 정도 쓴 이후에 증가된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시면 피부 어떤 수분량, 건조도에 대해 관심 많으실 텐데요. 수분이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나이 들면 또 안타깝게 각질이 좀 제거되는 속도는 또 느려져서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각질은 쓰기 전후 비교했을 때 약 80%가량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피부의 밝기라든지 어떤 피부빛의 균일함 등등의 요소들이 쓰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100% 이상 증가하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제품 사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숙면 취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사실 뭐 성분이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소비자분들께 설명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보시면 세카 릴리즈, 또 얼반 디펙스 콤플렉스와 또 블루밍 밥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카라는 성분은 워낙 뭐 잘 알고 계시는 성분이죠. 지금 거의 뭐 뷰티 트렌드에서 굉장히 핫한 성분이 바로 시카인데요. 우리 말로 하면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고 보통 진정이라든지 어떤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실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뭐 유명한 그런 성분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냥 그 성분 쓸 리가 없겠죠. 이 아메이가 현재 특허 출원 중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 시카를 어떤 제주 용암 해수에 60도 온도에서 7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발효시킨 시카 릴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같은 경우 피부에 바르시게 되면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성분이
피부에 전달되어서 피부가 잠시가 아니라 계속 잠을 주무시는 계속 그 시간 동안 영양 성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퍼먼시아 시카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 발효되지 않은 성분과 비교했을 때 피부 개선 효과는 2배 정도, 또 보습력은 7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반적 시카와 조금 다른 차별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중국의 아메 보테니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국화의 대부분의 유전자를 분석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죠. 저희가 많은 국화 중에서도 어떤 기능과 유용성이 뛰어난 그런 국화를 찾아냈는데요. 이러한 국화 추출물과 또 AA2G 성분이 결합되어서 좀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항산화 기능을 강화한 그런 성분이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두 가지 성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주무시지 못하더라도 간편하게 주무시기 전에 팩을 함으로써 피부가 수면을 취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로모션 3월 12일 일반 출시이고 요 슬리핑 마스크는 3월 18일부터 일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활용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많이 소비자분이 사랑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티니크 아이템이죠. 저희도 많이 저희 가족 모두 건강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헤어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스타일링을 아주 많이 하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막 딱딱한 스프레이 써서 피부를 모발을 막 고정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 나 머리 했어요라는 머리가 좀 유행을 했었다면 최근에는 좀 그런 스타일링 많이 안 하시죠.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유행을 하면서 이 스타일링 자체의 제품 시장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헤어케어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 어떤 두피나 모발의 건강과 관련된 좀 자연주의적인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피 관리 요즘 많이 하시죠. 우리 옛날에는 뭐 두피 하면 무조건 탈모랑만 연결시켜서 뭐 탈모가 있냐 없냐가 두피 건강의 척도였다면 최근에 두피도 피부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이마와 연결된 피부이기 때문에 두피가 손상되면 이마에 가로주름이 생긴다든지 또 전반적인 두피 관리 통해서 전체 피부를 좀 케어하는 그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단순하게 샴푸 쓰고 우리 뭐 말씀하셨던 린스 쓰고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두피 전용 샴푸라든지 더 나아가서 두피 전용 컨디셔너라든지 또 이런 브러쉬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또 최근에 이렇게 열을 많이 받으시면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손상된 두피를 막기 위해 건강을 찾기 위해서 두피에 뿌려진 미스트라든지 다양한 두피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헤어케어 루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떻게 머리 샴푸 하시나요? 보통 그냥 물 적시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샴푸 쓰고 컨디셔너 쓰고 그리고 그냥 헹구고 이제 오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이중 샴푸라고 해서 프리 샴푸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샴푸 더 쓰고 뭐 컨디셔너 쓰고 두피팩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두피와 모발의 특징에 맞추어서 다양한 헤어케어 루틴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하는 어떤 시장에 발맞추어 저희 세테니크도 새롭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세테니크가 1965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마 에너지브 콤플렉스라는 성분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세테니크의 강점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요소인데 이 요소 이외에도 이제 스캘프 모이스처 컴플렉스라든지 스캘프 카밍 컴플렉스 같은 것들도 저희 헤어 제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성분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성분이 왜 익숙하시냐면 저희 GNH 바디 시리즈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피부와 맞닿아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을 저희가 두피 이런 모발 케어 제품에도 집어넣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우리 모발을 피부와 동일하게 지금 저희가 케어해주고 있고요. 또 스캘프 리바이올라틴 컴플렉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테니컬 케어라고 해서 쿠쿠이 나무씨 오일 같은 경우 흡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오랫동안 수분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석류 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혹은 뭐 소이 프로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양이 매우 풍부하고 또 소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대두단백질 아주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풍부한 영양 근원을 가진 식품이고 또 인삼은 이 안테어폴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우리 필요하신 어떤 요소요소마다 모발을 건강하게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보테니컬 케어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저희가 내부 매체라든지 교육이나 또 광고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 차이점 다른 것과 다른 점 말씀을 드리면 ABC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헤어케어 그 헤어 분석 모바일 두피 분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쨌든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제 ABC의 소비자분과 함께 방문하시면 두피와 모발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주요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게다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이벤트로 다음 주 화요일 날 헤어케어 베이직 솔루션 라이브 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간 뭐 옛날 마리텔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문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송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주요한 변화와 함께 저희가 3월 19일에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와 컨디셔너 그리고 안티에폴 샴푸 등 중 선택하시면 업차지 9만원 포함해서 저희가 새롭게 보여드리는 헤어 드라이어와 이런 리플렛 등이 준비가 되어 예정입니다. 아마 드라이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저희가 드라이 하시게 되면 이 드라이어 통해서 모발이 많이 손상될 수 있고 또 이래서 또 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저희가 밸런스 이온 제너레이터가 포함된 드라이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모발의 수분을 좀 불필요한 수분을 말려주고 큐티클을 보호함으로써 또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게 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발로 준비해 드리는 그런 드라이어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 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이 필터 4개도 함께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용해 보신 저희 주변 직원분들 표현에 따르면 따님하고 드라이어를 엄청 싸우신대요. 본인 방에 갖다 놓으면 따님이 방에 가져가고 해서 계속 아침마다 드라이어를 싸울 정도로 굉장히 써보시면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어도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메퀸 컴팩트 싱글 세트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소형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형 프라이팬, 중형 소스팬에 저희 21피스 구매할 때 함께 들어있는 소형 소스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컴팩트 싱글 세트 프로모션 3월 준비 예정이고요. 조금 주변에 많이 사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께도 많이 권장하시면 좀 가뿐하게 좀 가볍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될 것 같습니다. 3월도 여전히 전처럼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리더님들 소비자분과 많이 좋은 관계 맺으셨던 걸 토대로 해서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오시기를 저희 직원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니치와 제이 창업자님 두 분의 가르침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평생 사명으로 믿고 오늘까지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재정적, 시간적 자유인이 되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건강 홍보대사 뉴트라이트 글로벌 최초의 홍보대사 그리고 글로벌 파워 5 홍보대사 또 글로벌 최초로 MA 파운더스 카운틀 멤버 중에 최초의 아이언맨 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사단법인 사랑의 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MA 미래재단 신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리더십. 저희 부부의 닉네임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사명서 논문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며, 둘째, 전 세계의 우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아메이는 윈윈 게임이며 아름다운 평생 사명입니다. 리더님들, 랠리가 없는 관계로 제가 여기서 3월 1일부 뉴핀 리더님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메시지 남기고 싶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채팅방에서 계속 축하 메시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실 리더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스승님, 영원한 오빠, 네. 그리고 진정한 철인,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앰바서더, 파운더스 크라운 앰바서더 김일두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운더스 크라운 앰바서더 김일두입니다. 우리 함께 파워 5 한번 하실까요? 파워 5. 파워 5. 이 파워 5 의미는 이미 들으셨지만 우리 전 세계 영양실조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 못하지 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MA 창립 75주년에 참 80주년에 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6년째로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리더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지금 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후원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가 올해 2월부터 한국 미래재단에서 이 새롭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신청서에 여기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분 중에서 우리 오늘 아침에 운동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운동하신 분. 사회적 운동 하셨네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매일 하는 운동, 체력 단련을 아침에 6시에 체육관에 가서 1시간 수영하고 1시간 동안 러닝머신 뛰고 그리고 또 여기에 왔습니다. 예, 건강한 신체, 건강한 리더십. 제가 오늘까지 33년 동안 MA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건강한 신체가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몹쓸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전국에 번지고 있는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전염입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개인 위생과 우리가 평상시에 못했던 일들을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91년 5월 1일 날 한국의 아메이가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오영웅 리더가 2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91년 4월 14일 날 영주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30년째 MA 비즈니스를 ABO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33년 전에 만난 MA 비즈니스를 지금도 현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현역으로 아직까지 뛸 수 있다는 거. 저는 63학번입니다. 저희 친구들 보면 75세에서 80세입니다. 다 그 친구들은 놀고 있어요. 명함 있냐고 그러면 명함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명함 있습니다. 미래재단과 우리가 또 활동하는 ABO라는 명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는 일,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 그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사명선언문입니다.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셔서는 진리를 심어주면서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 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의 건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우리 비즈니스가 단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람 있는 일, 오자 MA의 캐치프레이즈,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Compassion Our Mission이라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이 사업을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한 진정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나를 도울 수 있고 남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비즈니스를 10년 목표로 시작을 했더니 10년 열심히 하였더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했는데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까지 성취하였습니다. 제가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를 10년 만에 성취하고도 저희 팀에서 많은 분들이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 성취하시고 속 다이아몬드 성취하시고 다이아몬드 성취하시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체를 바치기 때문에 저는 만 55세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FCA가 되면서 마라톤을 신청했어요. 우리 샘 렌버그 박사님, 뉴틀레드 샘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건강관리에서 뭘 하냐? 저는 그랬어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더블엑스 챙겨 먹고 뉴트리드 다 먹고 가능하면 계단 걸어 올려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럽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좀 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나한테 소개해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라톤이래요.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그건 42.19예요. 400m 육상 출력을 105바퀴만 돌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때 아찔했습니다. 400m 출력을 한 바퀴도 못 돌 때요. 근데 MA에서 배운 정신, I can do it, you can do it 정신. 이런 정신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1999년도 동아마라톤을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호놀룰루 마라톤을 뛰고 2004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참가자 기록을 3시간 50분에 참가자 기록을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을 2004년도에 완주했습니다. 제가 이 패치가 보스턴 마라톤 2004년도 완주 패치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3.1절 기념 마라톤을 뛰게 돼 있어요. 31km를 뛰게 돼 있었어요. 우리 리더님들하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플랜 B를 가져야 됩니다. 플랜 B는 대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나은 플랜, 베스트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우리가 김명기 리더, 또 이면지 리더, 우리 카톡에서 하던 많은 대담에서 얘기하던 그런 리더들 얘기처럼 지금이 보면 사실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 외출해봐 금지 상황이. 고속도로가 한가합니다. 시내가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한숨만 쉬면서 막연히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 아 이제 심각 상황이 풀렸다 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럴수록 담대하게 박차게 일어나서 운동 시작하십시다. 그 자리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체력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인생살이는 기싸움입니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체력, 건강을 키워야 됩니다. MA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감사한 축복이 첫째는 정신적인 건강.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MA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My Dream Come True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성공한 선배님들의 가이드라인으로 멘토를 리치와 제이 같은 멘토, 우리 스폰서님 같은 멘토를 제가 본받기 위해서 계속 10년을 집중했더니 10년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자유로운 이런 기회가 오거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운동을 시작했어요. 샘덴버그 박사님 말씀에서 마라톤을 뛰기 시작해서 마라톤을 3년 정도 열심히 뛰니까 무릎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마라톤 그만 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안 뛰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중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마라톤은 뛰래요. 무리하게 무릎을 쓰지 말고 무릎만 쓰지 말고 크로스 트레이닝, 근전환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가장 좋은 운동이 3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서 수영을 해라. 수영을 하면서 제가 또 무릎을 좀 강화시켰고 수영이 되니까 그다음에 사이클을 타라. 그 사이클을 탔어요. 수영하고 사이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에 입문하게 됐어요. 철인 3종 경기는 우리 완주한도 많은 리더님들 계시지만 바다 수영 3.8km 그거 마치고 나면 살랑살랑 해안도로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서 180.2km 사이클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타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 수고했다고 완주 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가심으로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226.2km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마치면 철이 들었다고 철인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철인 3종 완주 메달이에요. 저는 15번 이상의 철인 3종 면접을 받은 적 있고 2004년도 보스턴 마라톤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스턴 마라톤만 10회 이상 완주했어요. 올해도 4월 20일 날 보스턴 마라톤을 뛰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합니까? 이 심각상황이 더 오래 가면 못 뛸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만약에와 언젠가에 준비하는 지혜를 MA 비즈니스의 기회를 통해서 만났다. 저는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세미나를 하면서 수많은 댓글들이 유튜브를 통해 달리는 거 보고 야 MA는 살아있구나. 이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이 없으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비즈니스가 심각상이 풀려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도 이 온라인 교육은 같이 병행할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가 이 3월 14일 날이라는 토요일 날은 2030 젊은 영앤 하트 컨셉에 코드 A라고 하는 젊은이들 위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쉐어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 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MA 비전이 뭐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한국 MA 30주년 곧 다가옵니다. 한국 MA 30주년은 이제 리허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이 이 사업의 큰 무대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 토크쇼를 하신 우리 리더님들, 다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이에요. 김민기 리더도 2세입니다. 또 이면주 리더도 스피치 하시지만 이면주 리더 아이들도 2세들도 MA 비즈니스를 한 데 대해서 함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전 세계 유일하게 MA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Compassionate Capitalism.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게 MA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매 해야 될 성공의 습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그러면 위기는 기회고 그냥 기회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의 기회가 생각이랍니다. Power of Five! Power of Five는 단지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영양 공급을 시켜서 5세 생일을 축하해 주자는 그 차원을 넘어서 Power of Five! 얘기는 5년 후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멋진 플랜이 MA 비즈니스 안에 있습니다. 아메 65주년이 되는 또 아메 70주년이 되는 그 해 5년 단위로 우리가 준비하신다면 5년 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난의 고리를 끊기 시작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시작으로 해서 또 파워 오브 파이브 5년 집중하면 아메 70주년이 된 해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많은 리더처럼 진정한 자유인 평생 현역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남 또 분당 강서 새 ABC에 우리 파워 파이브 신청서를 내일부터 비치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그 나머지 지역도 이번 주 안에 다 공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작은 정성 내 3%의 보너스에서 나오는 작은 정성으로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컴패셔네이트 캐피탈리즘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만약에 언젠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써놨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매년 유언장을 새로 없을 때부터. 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면 우리가 MA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보너스와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모든 유산들은 컴패션, 유니세프, 또 한국아메 미래재단, MA 파운데이션에 우리가 전에 기부할 것을 다 약정했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보이스카우트 구호가 뭡니까? Be prepared.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가는데 많은 체육관이 닫았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은 문 열었어요. 한가하게. 그 체육관에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 저 혼자예요. 헬스클럽에 단 3명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7학년 5반에 63학번이 아직도 그들과 어울려서 운동하고 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면역을 키우고 건강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하면은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꼰대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멘토입니다. 저는 꼰대가 아닌 멘토로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소중한 아이미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20세들, 30세들, 40세, 50세들, 60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올 제너레이션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여러분들 다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선택한 이 MA, 이 멋진 소명으로 우리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시다. 여기 계신 자랑스러운, 또 사랑하는 전국에 계신 MA ABO 리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합시다.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MA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MA 코리아다. 우리가 한국 아메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지나갈 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아메의 모든 리더들도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도 비즈니스를 열심히 성장했듯이 3월 달에도 이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서 3월 1일부 플래티넘,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파운더스 핀을 성취해서 우리가 목집하고 있는 나트랑 어린아이들과 함께 반드시 가십시다. 내년에 시드니 가십시다. 우리 2024년도 아메이 65에도 우리 에이다 가시는 거 또 아메이 70, 70주년에 라스베가스 가는 거 가십시다. 10년 장가 갑니다.
제가 88년도에 아메를 처음 만났는데 벌써 33년이 됐어요. 저는 이 순간에서도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많은 후배님들과 많은 미래 ABO 리더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직도 MA를 후원할 수 있고 MA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새롭게 우리가 놓쳤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정말 앞으로 정진합시다. 한 마음으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5년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보스턴 마라톤 세계에서 제일 큰 마라톤 내에 그 완주 골인 지점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수많은 희생자가 탄생했어요. 근데 저는 신청해 놓고 못 갔어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은 완주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폭탄 터지기 직전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을 뛰러 갔는데 보스턴 마라톤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위험하다고 안 갈 줄 알았는데 보스턴 마라톤은 그 대회를 계기로 더 성숙한 대회가 돼서 더 많은 참가자와 보스턴의 모든 안전관리는 더 철저해졌어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어요. 보스턴 스트롱. 저는 너무나 감동입니다. 보스턴 스트롱이라고 쓴 모자, 티셔츠, 신발까지 그냥 나온족족 팔리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면서 MA는 스트롱, MA 코리아 스트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MA 비즈니스 스트롱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스트롱,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오늘 마침 3.1절입니다. 3.1절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우리 선열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 새로운 3.1절 10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각자 각자 재정 독립을 할 때입니다. 이코노믹 프리덤. 제가 33년 전에 아메이 사업설명을 듣고 들어온 키워드 하나가 딱 있어요. 이코노믹 프리덤. 10년을 열심히 하면 당신도 재정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도 재정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MA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재정적인 자유인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나눌 수 있는 것.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의 비전을 갖고 플래티넘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파운더 스쿨 한 앰버스 되고 오늘 첫 번째 스피치 해주신 조성봉 대장님 뉴 파운더 스쿨 한 앰버스가 성장한 FCA 파운더 스쿨 한 앰버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풀타임 컴패셔넷 MA 정말 긍정어린 따뜻한 마음으로 풀타임으로 MA 비즈니스 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 이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 속도와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진하신다면 아메이 65주년, 70주년, 더 나아가서 100주년까지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인의 길을 걷고 많은 분들에게 자유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 리더분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는 그 진리를 전하는 이런 멋진 소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리더님들 힘내십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대구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 대구 ABC를 닫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뛰면 뜻 있는 곳에 기회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대구 지역 리더님들, 경북 지역 리더님들이 가장 비즈니스가 탄탄하게 돼서 그 경황에도 우리가 살아날 뿐이라 더 강해졌다. 단지 서바이벌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계기를 시작으로 시작은 미약하게 오늘 이런 온라인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그지만 더 많은 ABO들과 MA 스태프들이 노력하여 더 매번 좋은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저는 항상 우리 힘차게 제품 100% 애용을 하십시다.
면역 강화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더블엑스로 뉴트리아드로 완전 무장을 하며 시스템 속에서 강하게 클 수 있다. 우리는 탄탄한 팀워크 속에서 클 수 있다. M&A는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셔서 우리 모든 리더님들이 정상에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했던 스태프들 같이 모여셔가지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십니다. 우리 사회자분 또 톡쇼에 참가했던 이면주 리더님들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만만이랑 같이 더세요. 다 됐죠? 네. 우리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기 리더는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적인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기회, 정신적인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친구 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20대들과 30대들과 40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MA 비즈니스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언젠가를 준비한 지혜로운 리더님들이 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를 통해서 느끼신 점 우리 김원대 리더님들 한마디. 아, 네. 지금 많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위기가 정말 곧 기회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고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저 더 열정적으로 힘내서 사업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원래 의도치 않은 변화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온라인 또 방송이 더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요. 저희의 작은 이 기여가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주신 김희두 리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김희두 리더님 정신력을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성장하고 가열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금 많이 스태프분들 활약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아메이와 정말 ABO가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위기를 기회 삼아서 리더님들께 본이 되는 리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힘내십시오.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이 세 가지의 새로운 조합이 격이 다른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지금 정말 시간, 공간, 인간의 조합이 새롭게 탄생되는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의 변화, 10년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같이 팀워크로 함께 더블업 3조 매출까지 가는 그날까지 힘차게 뛰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윈스턴 처칠경이 2차 대전 그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 얘기. Never, never, never give up. 한마디 한번 할까요? 시작.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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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화이팅. MA 코리아 화이팅. 시작. 대한민국 화이팅. MA 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책장해 보겠습니다. 지진 나게 생겼어요. 탈모 맞네요. 다 죽었어요. 각질. 두피에 맞는 샴푸를 선택하시면 다 가능합니까? 네,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자신감도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리더님들 정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ABO 리더님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방방 곳곳에서 리더님들 힘내시라고 저희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저희는 3월 14일에 다시 뵐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님들께서 지금 미팅이 못하시지만 저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한국 아메이와 함께 손잡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